남자는 가발, 여자는 뽕보라를 차고 있습니다. 누가 더 사기를 치고 있는 걸까? 심하신 분들은 무역 세금도 낀다고 하더라고요. 아, 없어. 지금 내 나는 근데 가발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 나 밥 싫어. 촉각을 느껴야 하는데. 아, 내 여자들이? 올라와봐. 귀여워. 또 이제 우리 친구들 간만에 얼굴 보니까 반갑네. 어? 반갑네. 그죠? 반갑다. 왜 아무도 안 본다. 아니 근데 나 재현이 얼굴 보니까 나 베트남에 아직 있는 거 같아. 나 자주 봤어. 자,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합시다. 그래요. 네. 아, 우리 디페이크 영상 조회수 6만 회. 야, 이게 6만 회요? 6만. 6만 아니야. 역대급 조회수 나왔어요. 너무 많이 달렸던데? 그럴 줄 알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까무러칠 정도로 덜컹 물 것 같은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오케이, 재밌는 거. 렛츠고. 좀 위험하고 불편한 주제들에 대하여 토크한다. 오늘 영상을 봤는데 내일은 사라져 있을 수도 있는 물줄타기 토크쇼. 불편한 세상, 편한 세상, 풀새 편살.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게 커뮤니티에서도 한창 돌았던 유명한 주제예요. 네. 데이트 중인 커플이 있습니다. 네. 남자는 가발, 여자는 뽕보라를 차고 있습니다. 네. 과연 누가 더 사기를 치고 있는 걸까? 사랑스러운 내 남친, 알고 보니 빛이 나는 사람이었다. 섹시한 내 여친, 그런데 알고 보니 없었다면? 아, 근데 이거는 너무 명확하죠. 누가 사기인데? 남자가 사기죠. 왜? 여자는 있는 걸 모은 건데 남자는 아니지, 없는 아니지. 걸 만든 거잖아요. 남의 내가 와이프한테 뭐라고 하긴 그렇지만 너가 몰라서 그래. 없는 걸 만든 것과 그건 좀 다르지.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 같이 커 보이게 하는 거 말하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없는데 커 보이는 거. 심하신 분들은 두겹, 세 겹도 낀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없어 지키는데.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당연히 가발이라고 생각하고. 네, 전 완전 가발이 생각해. 그건 근데 너가 상실감을 몰라서 그래. 뭐가요? 아니, 여자도 상실감 있지, 당연히. 왜 이렇게 화가 났어요, 근데? 맨날 머릿속 넣다가. 그치, 근데. 아니, 그냥 끼고 있는 줄 알고 이렇게 열어보려다가 아닌 걸 알았어. 알았어. 요즘 나 머리 심을까 고민하고 있어. 이거. 아, 이봐, 모발이 씻기가. 뽕보라는 근데 진짜 그 박탈감이. 근데 뽕보라는 이제 남자 입장에서 나는 근데 가발이라 생각하는 게 너도 가발이야? 어. 아니 남자는 안으로 굽고 여자도 안으로 굽네 지금. 아니 안으로 굽는 게 아니라 아니 집에 가 여자야 뽕보라고 종류별로 뭐 있어서 옷을 이거 옷에 이거 이 입실 이거 하고 이렇게 해. 근데 남자 이제 말려가지고 이제 비키고 이제 더워서 머리 이렇게 덮었을 때 쓰잖아 조크리. 그게 더 스트레스 더 현타 온단 말이야. 가발을 안에 몰래 관리하고 그냥 잘 착용하고 다니면 티가 안 나잖아. 사실 가발인 거를 속이고 연애한 사람들이 내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아. 왜냐면 그 정도로 티가 안 날 정도로. 뽕보라도 뽕보라는 태가 나잖아. 벗겨보고 나가면 그러니까 몰라. 벗기면 아니 연인 아니 가발도 근데 봐봐 날라가면 아니 근데 봐봐 가발 하나가 아니 아니 가발 아니 가발 이렇게 아니, 나는 머리카락은 사실 용도가 필요가 없잖아. 그렇지. 예를 들면 여자한테 미용의 목적인 거지. 필요가 없잖아. 남자들은 이제 용도가 있잖아. 그러니까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해줄래요? 촉각을 느껴야 하는데 근데 여자들이 이렇게 만져야 되거나 이러지 않죠. 그냥 사실 보기만 멀쩡하면 되는 거잖아. 예를 들면 거시기가 큰 줄 알았는데 거시기가 작아. 이거는 상실감이 있지. 이거는 상실감이 여자 입장에서 나 이해를 하겠어. 아 그래? 용도에 근데 그것만 문제가 있어. 사람으로 가짜서 근데 아 나 박파쿨 싫어. 아 나는 그래 뭐 크고 작고 오케이. 근데 그냥 난 박파쿨 게 더 뭔가 섹스어필이 더 안 돼. 그러니까 그렇지. 예를 들어 이런 거야. 화장하고 생활의 차이가 커. 근데 화장한 모습이 계속 화장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잘 때도. 근데 계속 가발을 쓰고 있을 수 없잖아. 있어. 그럴 수 있어. 에이. 근데 가발 수준이 너네 생얼이랑 비슷하긴 해. 에이. 아, 진짜 너네 생얼이 그 정도에. 아니 요즘 얘네 생얼 사진 한번 보여줘. 하나들 큐. 아니 요즘 봐봐. 그 진짜 그 남자 머리 여기만 있는 거랑 덮은 거랑 외모 차이가 맞아, 엄청 그래. 커. 한 30살이 젊어 보여. 일단 너네도 남자가 여성으로 너네 바뀐다니까. 내가 그러면 지금 머리 심었고 머리 많아지면 나 제로 살 되는 거야. 좀 제가 자료를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그 여자들이 싫어하는 남자 외모 순위가 있습니다. 네. 제가 5등부터 올라올게요. 네. 5등 뭘 것 같아요? 외모니까 뭔가 키. 키 작은 남자.
접으셨네요. 네. 그리고 4위 못생긴다. 까만 사람? 아니지, 까만 사람 좋아하는 거. 저의 특징이 맞출 수 있을 시간이 아니에요. 아, 배 나온 남자. 정답. 오, 너 저거? 배 나온 남자. 성병 오케이. 3위 3위 여드름. 피부가 좋지 않은 남자. 아, 진짜. 아, 저도 저는 계속 가보세요. 이게 재밌거든요. 2등이 2등. 기분을 보면 되겠네. 아까 안 좋다는 게 있을 수도 있어. 손발 작은 남자? 심플해. 심플해? 못생긴 남자. 정답. 정답. 아. 1! 1! 머리숱 없는 남자. 대머리 탈모. 아! 자, 5만 원! 어떡해요? 저 먹을게요. 멀찌 먹을게요. 띵띵띵. 어떡해요? 근데 어떻게 나 가야... 나 이 정도 치고 예쁜 여자 잘 만나는 거 아니야? 진짜. 그때 고래에서 대머리에 대해서 사는 여자들이 좀 진짜 싫어한다. 제일 싫어한다. 근데 본인들도 실제로 그래요? 근데 솔직히 나는 약간 남자가 좀 귀여워 보면 끝난단 말이야. 맞아. 이 아무리 다섯 개 갖고 있어도 귀여워 보면 사실 상관이 없어. 아니 근데 만약에 내가 귀여워 보였다고 만났는데 짜잔하고 가발을 보여주면 그것도 귀여워 보는 것 같은데. 근데 뭔가 그런 게 있어. 탈모가 싫은 거라기보다는 아예 밀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 오히려 그쪽에 뭔가 멋있어 보이는데 가리다가 이제 들켰을 때 그게 좀 싫은 거지. 그 상황이나 그런 거. 그치. 스트레스여서. 난 사람들이 막 뭐 예를 들면 여자 만났는데 여자 물어보면 한다 이렇게 보여줘. 왜? 왜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별로 숨기지 않아 사실. 아니 그냥 바람 날렸을 때 보여줘. 먼저 선택하는 게 좀 당당하기라도 하면 좀 들쪽팔리니까. 아니 맞아, 약간 이 차인 것 같아. 당당하게 차라리 메이크업 플렉스 이걸 하고 그러면 오히려 남자다워 보이는 느낌이 있는데. 그러면 재승이 여기만 있는데 남자답게. 현! 나 이제 남자로서 너한테 매력을 보여줄게. 나 여기 에센스 좀 뿌려줘 현. 자 그러면 이 주제에 이어가서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아니 두 번째. 자 그래서 오늘 가져온 게 이거예요. 아 이렇게 이제 주제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 저건 책 때문에 자연스러워. 아, 근데 그래서 탈모에 대한 걸 사실 한 건 아니고 여튼 이게 뭐냐면 빛이에요, 빛. 네. 이 새끼들 진짜 책 광고하더니 별짓도 안 해라는 생각 분명히 하실 거고. 네. 자 네.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거가 처음 왔을 때 남들이 다 좋대요. 제가 신혼여행 갔다 왔는데 다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하다하다 기까지 이랬는데 닥치고 써보라 그랬어요. 한번 써보라 했어. 진짜 좋아요. 진짜 중독이 돼가지고 아니 너가 할 때 좋다. 좋아요. 시원하네. 써봐야 안 해. 제가 진짜 샘플이니까 가져가지 마시고요. 근데 원래 열이 다 머리로 올라가잖아. 맞아. 원래 머리 열 이런 종류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어. 그러니까 이제 탈모의 가장 큰 원인 중에 두피에 열이 많아가지고 이제 맞아. 탈모가 되는 건데 이거는 임치 실험까지 했어요. 실제로 이거를 쓰면은 온도가 내려 바로. 아 진짜? 온도 정도 내려. 두피 온도가 2.67도가 감소되는 실제로. 이걸 하면 계속해봐. 진짜 추워져. 근데 진짜 시원하긴 해. 엄청 아니 근데 시원하네. 지금 사람들이 봤을 때도 이 새끼들 진짜 별로 다 따라한 생각 분명히 할 거라 생각이 진짜 공감해. 한 번만 써보세요 제발 진짜. 근데 이게 진짜 먹는 것도 아니고 이게 그냥 빛이잖아. 아 근데 진짜 써봐야 알 수 있는 거야. 이게 진짜. 무슨 느낌이냐면 이게 18K 금이야. 아 금이야? 아 진짜? 골드 브러쉬야 그래서 이게. 그래. 자, 어떤 원리냐면 일단 이게 특수한 건가 봐. 이게 차가워요 항상. 맞아. 차가운데 이거 누르면 여기 구멍에서 바람이 나오거든요? 지금 운전이 나는 것 같은데. 아니 몰라 그냥 놀았어. 아니 근데 신세계야. 아니, 백화점에 입점해서 파는 고급 브랜드. 아 그래? 이걸 파냐라고 생각했어요. 한 번만 써보세요 진짜. 내가 다 한 번 써보라 했거든? 쓰고 나서 오! 막 이래. 맞아. 나 알았다. 우리 약간 못 파는 거야 되면 게르마늄 해준다. 맞아. 옥장판. 근데 그거 아니고 실제로 두피열 내리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고 모근이 이제 강화가 된대요. 이게 손끈이 좋아가지고. 근데 이게 사실 진짜 비싸요. 얼마야? 지금 이 얘기 하다가 가격 들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럼 안 살래. 정상가가 98,000원인데 이게 백화점에서 68,000원. 우리가 45,000원에 파는 거야. 미쳤다. 비싸긴 하네. 비싸긴 해요 좀. 조그만한 거는 이게 조그만 거. 이게 작은 거야? 이게 29,000원. 오! 작은 거 괜찮다. 두 개 같이 들어있는 게 69,000원. 아 근데 뭔가 큰 거가 팍팍하는 그게 있네. 큰 게 시원해. 그러네. 봤는데 비싸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게 그 탈모 예방 시술 같은 거 보면은 진짜 몇십만 원 금방 깨져. 100만 원, 200만 원 금방이다 사실.
근데 이거는 직방을 효과가 있어요. 왜냐면 운동하고 직방을 내려가잖아. 아이고 내가 진짜 길는 팔자 같아서 얘기하기 싫은데. 그리고 진짜 오랜만에 무료 배송. 아 우리가 아, 배송비 진짜? 지원해서 3만원 이상 사줘. 3만 근데 요즘 덥잖아요. 진짜 맞아. 이거 그런 면에서 너무 좋아. 순위권. 아니 그만 합시다. 대리만님 그만 합시다 이제. 홍보라네 가발 누가 더 사기치고 있는 걸까 했잖아요. 네네네네. 그렇다면 여태까지 네. 우리가 직접 남자친구나 여자친구한테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나? 그럼 그걸 여기서 말하는 거야? 여기서요? 있어 근데? 우리 비밀? 난 그런 거 있다. 그 승배가 아 현서는 진짜 입술이 너무 예쁘다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필러인데? 이랬어. 필러야? 이러는 거야. 그런 거 있었다. 아무렇지 않게 말하니까 근데 그냥 넘어갔어. 막 숨기고 이랬으면 승배도 뭔가 이랬을 텐데 그냥 아 난 그런 거 있다. 겨드랑이 제모 안 해가지고 급하게 들어가서 뽀뽀 나온 거 그거 있었어 진짜. 진짜로 나 만날 때 말고 아, 너 만날 때 있을 수 있어. 생각하기에도 안 되는 거 같은데. 제목이 막 연두이한테 뭐 있으면은 일부 나오고 이런 적 있는 거 같은데. 그래서 남자들이 많이 하는 거짓말, 여자들이 많이 하는 거짓말이 있어. 여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3등. 재밌게 놀아. 아 2등. 선물 안 사줘도 돼. 아 이게 실제로 이래요? 필요 없어. 아? 제일만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화 안 났어. 오호. 맞아요. 나 화 안 났어. 저는 이거를 잘 모르겠는 게 왜냐면 제이가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요. 아니야 할 것 어? 같아 많이. 어? 많이 했어. 어? 많이 하지 않았어? 아니 근데 제이는 옛날에 이렇게 했었는데 너가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맞아. 너 놀리지 마. 직설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 얘기하는 야 선물 사와. 너 나한테 선물 준 거 있어? 맞아. 이렇게 바뀐 거겠지. 얘가 원래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그 친구대로 화 안 난 줄 알고 막 이러니까 그걸 내가 눈치를 못 했다고 생각해. 나 진짜 시간 잘 버텨왔다. 아니 야 정확히 말해줄게. 이런 경우가 많아. 화 안 났어 해봐. 나 화 안 났어. 나 화 안 났어. 아 그래? 화 안 났나 보다 하고 한 타임 지나고 아 이거 화난 거다라고 와 보통. 아 느낌이 세. 근데 이때 이대로 모른 척하고 넘어갈까? 라고 하는 경우가 꽤 많아. 그렇지. 왜냐면 알 수밖에 없는 게 화 안 났어 하고 가만히 있지 않잖아. 그치 뭐 온갖 걸로 다 표현하잖아. 사실 알아서 좀 해줬으면 좋겠는 마음도 맞아, 있는데 굳이 말해야 안다는 것도 짜증나서 이제 아니야. 맞아, 맞아. 아니야 됐어. 내 생각에 이런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아. 내가 이런 것까지 섭섭해하기에는 너무 맞아. 속이 좁아 보이니까. 맞아 맞아. 그리고 나만 너무 맞아, 맞아. 얘한테 사소한 행동에 섭섭해하는 것 같으니까 맞아. 좀 너무 그렇게 돼. 맞아 근데 맞아. 자 이번에 남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남자들이 많이 하는 거짓말. 궁금하다. 3등. 핸드폰 꺼져 있었어. 아 진짜예요? 아 진짜예요? 아, 왜냐면 여자 이건 남자 입장 이해해줘야 돼요. 여자들은 실시간 계속 연락하기를 바라잖아. 그쵸. 근데 남자들은 그런 걸 잘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 이제 스트리머 보고 있었는데 귀찮아서 안 했어. 스트리머 보고 있어. 그럼 내가 먼저야. 스트리머 이게 야. 트위치가 먼저야. 이 지랄하니까.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거기서부터 이제 싸우니까 아, 그냥 차라리 거짓말로 치자는 거기 때문에. 선의의 거짓말이네. 선의의 거짓말이네. 2등 될 것 같아. 재밌어. 정아? 너가 제일 예뻐? 정답? 아 진짜? 왜 신나는 느낌이야? 이 사람 믿을 수 없어. 아니 솔직히 너네도 알잖아. 내가 제일 이쁘지 않잖아. 길거리가 다 이쁜 여자들 좋다고. 아니 여자 여자보다 훨씬 어렵다. 서브텍스트가 많네. 아니, 하니까. 뭐가요? 아니 근데 하나? 그걸 믿었어 근데 그럼? 아니 그냥 어, 1위 궁금한데? 1위 그러니까. 남자 재밌는 거. 재승도 정말 많이 한 거고 정대열도 정말 많이 한 거고 나도 정말 많이 한 거야. 아, 나 뭔지 알 것 같아. 뭔데? 뭐지? 자고 있었어? 아니 진짜 정말 많이 한 거. 친구랑 놀고 있어 그런 건가? 나 이제 집에 갈 거야. 아! 절대 안 가지. 아 시켰다고 진짜도 안 가요. 친구들한테는 가야 된다는 얘기도 안 해. 야 빨리 아 여자친구 나 이제 좋아. 나 더 놀다 가려고 하면은 아까 이거 재미있게 놀아 이렇게 돌아가니까 남자는 가불기야. 재밌게 놀아. 남자는 왜 맨날 쫓기는 입장이냐고 이렇게. 그리고 화 풀어주기에 마지막으로 너가 제일 예뻐. 왜냐면 나는 카리나랑 사귈 수 없어. 이게 루틴이네. 이게 루틴. 탈모 가발에서 뽕브라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은 너무 질려서 너무 기분 재밌어요. 그래요. AI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런 가발, 뽕 얼마나 재밌어요. 선별 게임 이런 거 얼마나 재밌냐고요 이런 거.
오늘 뭐 하나 추천드려요? 여자들이 싫어하는 5개. 이거 맨날 들고 다녀. 아, 키링으로 달고 다녀 가방에. 야, 아무리 근데 이걸 키링으로 달고 다녀. 아, 목걸이! 이렇게 하고 다녀. 하여튼 오늘 이렇게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불편한 세상 편살자 불쌤 편살 안녕.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